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속상하게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런 탈모 치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는 남자,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창피해가지고 인사도 못하겠네요. 현대인들은 요즘 저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머리가 자주 빠집니다. 탈모 치료로 인해서 병원에 가자니 병원비 부담은 들고요. 안 가자니 머리가 더 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탈모 치료가 되는지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탈모 치료도 두두두두두두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탈모는 노인성, 유전성 탈모와 피부염,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로 나누어지는데요. 유전성 및 노화 탈모는 실손보험 약관에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탈모,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치료, 유전성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모두 다 보상이 안 됩니다. 질병 코드로 쓰이는 안드로제 탈모도 보상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지우성 피부염이나 원형 탈모, 스트레스성 병적인 탈모 치료는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선이나 미용, 노화 현상, 유전성 탈모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고요. Nope. 반대로 병적인 탈모나 스트레스성 탈모 혹은 지루성 탈모와 같은 유전과 외모 개선이 아닌 치료 목적에 의한 탈모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어떤 치료 목적에 의해서만 보상이 된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